10월 1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뭐 색깔만 놓고 보면 뭐 시뻘겋게 좀 질려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아 이거 왜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가만 이렇게 숫자를 좀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돌파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꽤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더리움도 $2,400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솔라나도 이러다가 $150 위로 올라서겠구나 뭐 그런 생각 들게 만들고 있고 뭐 아발란체, 앱토스, 수이 뭐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 의미 있게 블록체인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메이저, 준메이저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흐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뭐 언제 봐도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63,000달러에서 65,000달러 구간이 그렇게 좀 간단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63,000달러를 계속 와리가리하고 있는 것은 반갑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는 뒤집힌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박스권 저점에 해당하는 6만 1000달러 전후에 대해서도 리테스트가 가능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6만 1000달러를 다시 찍는다고 해도 그게 막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박스권 안에서 놀아준다라는 게 좋은 거고 뭐 어느덧 6만 2000달러, 30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만 조금 잘 받쳐준다라면 이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준다라면 뭐 훅 하고 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듯 말 듯 약간 좀 간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나름의 매물대 해소를 해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 정도로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지 수준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8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여전히 57%대 후반, 58%대 초반을 왔다 갔다 그렇게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미넌스가 조금 훅 하고 한번 빠져주는 타이밍이 좀 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고점 한번 만들고 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칠 때 그때 알트코인들로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 빵빵 뿡뿡 뭐 터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블룸버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10월 12일 기준으로 34일 연속 5% 미만의 변동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 1년 만에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비트코인은 10월 평균 20% 이상 상승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기대를 하는 게 더도 덜도 말고 평균치 정도로만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10월 중순인데 이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보름 동안 20% 평균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관망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세가 확실하면은 이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해주면 되는데 이 판세가 이 트럼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리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숫자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시장 전반의 투심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망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월 참 작년 10월 정도만 나와주면 딱 좋은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16일 동안은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빵 하고 이제 올라섰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첫날부터 이제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리고 아리가리 지금 하다가, 이야, 과연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 이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기대감, 요렇게,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 대선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일단 폴리마켓,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여전히 눈에 띄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54%, 해리스 45.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갭이 벌어졌다가 살짝 좁아졌다시 와리가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느냐가 10월을 관통하는, 이 남은 10월 절반을 관통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는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진짜 인생을 트럼프처럼 살아도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 토큰 판매가 이제 10월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청 적극적이고 엄청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탈중앙화 디파이 프로토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번 토큰 판매는 전체 공급량의 20%가 대상이라고 하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 대선이 이제 한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출시한다라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NFT를 판매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경험했고, 그걸 또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시킨 사업가인데, 그런 거 보면 참 트럼프의 어떤 사업가 기질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직접 이렇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는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암호화폐 규제 이슈, 크립토 허브로서의 미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겠죠. 굉장히 선명해질 거고,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암호화폐 어떤 시장 중심의 이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진짜 실제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을 한다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 비트코인 채굴도 많이 됐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미국이 지정한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못할 텐데, 특히 중국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줄줄이 연쇄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포착되고 있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터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약간 마음 아픈 시기를 단기적으로나마 뭐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렇게 남아있다. 누군가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이렇게 자체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출시하고, 모레부터죠. 현지 시간이니까. 토큰 판매까지 하면서 돈을 엄청 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은 트럼프와 해리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정확하게 반대 반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ABC에서 조사한 걸 거예요. 네, ABC라고 제가 표현해 놨네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해리스 50, 트럼프 48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등록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7.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정말 말 그대로 박빙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포착할 수 있고, 7개의 경합주에서는 이게 제일 재밌죠. 49% 동률.
지금 막상막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뭐 홀리마켓처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어떤 예측 플랫폼에서는 트럼프의 압도적인 우위가 뭐 10%포인트면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압도적인 우위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뭐가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지금 막상막하에 어떤 그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될 거라고 예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 한 25일 지나면은 다 끝난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석가 임모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포물선형 추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이 2023년 패턴과 비슷하고 당시에 3만 달러 아래에서 어리버리 치다가 포물선형 랠리 그리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지금도 보면 비슷하다. 빵빵빵 빵 하는 흐름이 빵빵 빵빵 하는 흐름과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상승을 위한 마지막 횡보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일간 차트를 통해서 하락세 귀가 지금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다. 브레이크아웃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이제 컨티뉴에이션만 남았어. 이렇게 될것 같은데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4분기 랠리 딱 요만큼만 갑시다. 아자 아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하면서 와리가리 하는 것은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받으면 빡세게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어디까지? 7만 8천 달러 부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트레이더 앨런은 지금 월간 차트인데 이거를 골드, 금, 3먼스, 3개월 차트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금의 흐름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올타임 하이 수준, 이 거대한 통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면 비트코인도 금처럼 반등할 것이다. 이거 보고 있으면 차트가 너무 동일한 모습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더 기대를 만들게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참 찾으라고 해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이런 걸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사뭇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탕머니 리젤드, 이거는 14일 차트예요. 우리는 현재 반감기 조정 기간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규모 매도 이후에 가격 통합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익이 실현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돼야 더 강력한 마지막 강세장의 시작이 가능하다. 나는 몇달 동안 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데 집중을 해왔다. 지금은 그냥 패턴에 따라서 전형적인 반감기 이후에 어떤 통합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늘 그랬듯이 잘 거치면 급등, 잘 거치면 급등, 잘 거치고 급등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좀 빡세게 느껴집니다. 막 50만 달러 표시되어 있으니까 되게 조금 빡세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기대 안 하고 뭐한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로 이번 사이클 고점만 만들어줘도 사실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가속도를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고, 이번 사이클 고점,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다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10년 이상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길게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멘탈이 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진행되고 있는 패턴적인 사이클의 반복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스탕머니 리잘드, 이 양반도 지금 나는 그동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보유량을 늘리는데 축적하는 데 집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래들도 엄청 빡셉니다. 특히 이제 막 단기 보유 고래들도 굉장히 빡세게 지금 축적을 올해 들어서, 이게 올해 1월이거든요, 축적하고 있고, 기존 이 점선이 지금 기존 고래들인 건데 롱텀 장기 보유자들인데 고래들이 굳건하죠.
굳건한 상황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가격이 떨어지나 가격이 오르나 고래들은 굳건하다 뭐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거죠. 분석가 맥스, 비트코인은 각 사이클에서 월간 RSI가 극도의 과매수 영역인 90 이상 여기에 진입할 때 정점을 찍었다. 극도의 과매수, RSI가 90 넘어설 정도로 거의 이제 엄청난 포모가 시장을 지배했을 때, 그때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포모 심리를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2021년 고점 때. 지금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이번 사이클에서 RSI가 지금 90 이상의 극도의 매수 심리가 보인 적이 아직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월간 RSI가 여전히 상승 여지가 많고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다음 상승 구간은 장대할 것이다. 에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장대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하게 어디까지? 22만 달러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박아놨는데 22만 달러가 될지 뭐 12만 달러가 될지 모르지만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한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까지만 나와도 엄청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트코인이 뭐 15만에서 20만 달러 요 정도 어딘가에서 고점을 만들어 준다라면 과연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을 또 안기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 와, 이 양반은 진짜 장난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한 가지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는 거래요. 예, 네, 대단하죠? 이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후에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확인해줬고, 뭐 매그니피센트 7보다 월등하고 S&P 500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마이클 세일러의 어떤 이 집념이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2020년 8월 10일 이후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딴거 하지 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게 맞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재밌어요. 진짜 탑 S&P 탑10 퍼포머들을 같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교를 했는데 2020년 8월 10일 이후입니다. 역시 기준은 엔비디아보다 월등했다라는 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 이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 목표, 목적에 대해서 최근 이야기를 했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도적인 비트코인 은행이 되고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와 우선주, 500억 달러 규모의 구조화 상품 등을 판매하고 100억 달러 부채를 진다라면 1000억에서 1500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해당 비트코인의 100% 프리미엄이 붙는 회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면 규모는 3000억에서 40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개당 수백만 달러까지 상승한다라면 우리 회사는 1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 정도 담대함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진짜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단기적인 흐름이 약간 털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싶어가지고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